사귀엔 드라마는 마지막에 짧은 시간 동안 다음화에 대한 떡밥을 던져주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번 떡밥은 많은 궁금증과 해석이 넘쳐날 법합니다.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자는 강태의 대사와 안전벨트와 함께 나온 나비브로치. 강태가 무언가 안 좋은 느낌을 받고 성진시를 떠나려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죽음 이후 경찰서의 장면이 떠올랐고 형제를 갈라놓기를 결정하자 도망친 강태와 상태를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든 강태가 아닐까요?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누군가에 의한 도피라는 생각이 들었죠. 성진시에 와서 사건이 줄줄이 터진 곳은 바로 괜찮은 병원인데요. 그런데 가만 보니 괜찮은 병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와 스마일이 마치 안이라는 글자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 괜찮은 병원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그들이죠. 조금 전에 제가 누군가에 의한 도피라고 말씀드렸는데 강태와 상태, 문영을 몰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또다시 수간호사 박행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간호사가 범인이라는 뇌피셜을 했었는데 머릿속에 남아서 그런지 더욱 수상한 박행자입니다. 사건을 돌아보면 강태, 상태, 문영을 타겟으로 두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괜찮은 병원의 사건 중 정태와 아름의 일이 있었죠. 아름은 문영이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 당시 아쉬워하며 자기는 숙제도 다 했고 수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잘 못할 것 같았던 문영이 환자들에게 환심을 사는 게 싫었는지 그리고 정태와 아름이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전 남편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곳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던 상태를 꽃 구경을 하자며 밖으로 함께 나가죠. 결국 문영과 강태를 곤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강태와 문영뿐 아니라 아름과 정태까지도 생이별을 하게 만들죠. 이런 소식은 어쩌면 박행자가 가족들에게 전했을 법한데요. 어찌 보면 병원 입장에선 숨기고 싶은 사건들을 가족들에게 전달하기가 쉽지 않죠. 다른 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래 보입니다. 강태의 징계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강력한 박행자의 모습. 하지만 강태는 박행자의 계획과는 달리 문영과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박행자는 병원에 형을 보러 온 강태에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모르는 척 유도신문을 하죠. 마치 뜸을 들이는 것처럼 말이죠. 상태 또한 사실을 알고 있고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된 강태. 동생이 형을 죽이려 했다는 과거를 들춰 보이죠. 이후에도 둘리 엄마를 가지고 과거의 이야기를 하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추려 하죠. 물론 박행자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도 알아서 일어나주는 안 괜찮은 병원입니다. 피론과 상태에 대한 일이 상태의 목줄을 끊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상태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형제가 나비를 피하려 하고 엄마의 죽음이 나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문영의 집으로 보낸 박옥란에게 나비를 두고 오게 만들죠. 강태보다 먼저 고대환의 사진 속에 나비 브로치를 봤을 수도 있고요. 이제 나비가 어떤 상징을 하게 되는지 알아버린 박행자는 형제에게 나비를 보여주며 혼란스럽게 합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다른 환자들과 달리 고대환에게 다른 관심과 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고대환을 괴롭게 만드는 문영이를 떨어뜨리려고 함과 동시에 문영을 좋아하게 된 상태와 강태 또한 쫓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3화 예고에 나온 문영이 한 것으로 보이는 나비 브로치는 더 큰 혼란을 보여주겠죠. 도희재의 것으로 보이는 나비 브로치, 문영이 좋아하는 장신구이지 않을까요? 강태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는 문영이고 끝까지 숨기고 싶어하는 강태지만 문영이 말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함께 가족 사진을 찍은 그들은 좀 더 솔직해질 것 같습니다. 문영이 나비 브로치를 하고 나타나는 순간 강태는 당황하며 물어볼 테고 나비 브로치를 자신이 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문영이가 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겠죠. 13화 타이틀인 장화 홍련의 아빠는 상태와 문영의 중간 입장인 강태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상태와 자신의 엄마가 범인일 수도 있는 문영, 그 둘의 과거를 책임지려는 상태를 말이죠. 뇌피셜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런투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달려가겠습니다.